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해 상동 야구장입니다. 2023 KBO 퓨처스 리그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KT 위즈 대 롯데 자이언츠 팀 간 네 번째 맞대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종수입니다. 진필중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KT의 선공 라인업 알려드립니다. 1번 좌익수 정준영, 2번 지명타자 송민섭, 3번 중계수 배정대, 4번 일루수 강민성. 자, 이정현 선수는 4경기 나와서 승리 없이 2패 16과 3분의 1이닝 라인업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우익수 최민재, 2번 이루수 정대선, 3번 좌익수 이정훈, 4번 지명타자 박형준, 최영환. 179cm에 93kg. 자구 이번에 좌익수 쪽으로 쭉 뻗어간 타구 좌익수 이정훈 선수가 잡았습니다. 머리 위로 가는 타구를 잘 처리해냅니다. 원아웃. 자, 송민섭 선수도 빨리 1군에 복귀가 돼야 될 텐데 3루수 강한 타구 3루수 김세민이 잡아 3바퀴 돌아 여유있게 처리해냅니다. 두 타자 잡는 동안 5개의 공을 던졌던 최영환인데요. 지금 배정되게 7구 우익수 쫓아가죠. 우익수가 라인 쪽 이동하면서 잡았습니다. 우익수 최민재 선수가 배정대 타구를 잘 쫓아가서 잡아냅니다. 3아웃. 6구 높은 볼 대처입니다. 높게 뜬 공 중견수 배정대. 자, 달려나오죠. 배정대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자, 이번엔 라인 드라이브 유격수 제자리에서 잡아냅니다. 또 타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잘 맞은 타구 정면에 가면 다 속상하고요. 예. 원볼 로스트라이크 2구. 2구 높이 뜹니다. 3루수 류현인 선수가 파울 지역 쫓아가죠. 이정훈의 타구를 어렵게 처리를 해냅니다. 3아웃. 제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예. 네. 2구 좌익수 쪽으로 파울 지역 열심히 쫓아갑니다. 좌익수. 자, 잡았습니다. 좌익수 이정훈 파인 플레이. 자, 김건영 선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물러나고요. 이정훈 선수는 최영환 투수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좋은 수비를 보였습니다. 투아웃입니다. 빠른 공의 판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4구 자, 둔탁한 소리나 쪼르나 유격수 점프 캐치. 2018년 육성 선수로 입단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출신. 오른쪽 높. 피 날아가는 타구는 우익수가 열심히 쫓아가죠. 우익수 잡질 못했습니다. 양승혁 선수는 이로 돌아서 3루까지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야, 지금은 높게 뜨기도 떴지만 최민재가 열심히 쫓아가지만 잡기는 좀 어려운 타구였고요. 단번에 3루까지 들어가는 양승혁 선수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쳐줬고 예. 또 바람도 잘 탄 것 같습니다. 올해 신인 7라운드 70순위 입단. 높은 볼 대처입니다. 오른쪽 안타입니다.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으로 류현이는 빠르게 2루까지 1타점 2루타입니다. 선취점 만들어냅니다. KT 위즈 1대0. 번트 됐죠. 투수 정면 투수가 잡아서 타자 좌 손과 좀 높았습니다. 처리해냅니다. 주자를 3루까지 보냈습니다. 자, 지금 센터 쪽으로 뻗어간 타구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정준영이 1타점 적시다. 2대0. 자, 결국 정준영이 3루자를 불러드립니다. 첫 출루는 롯데 강태울 선수의 볼넷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아, 지금 센터 쪽이죠. 중견수 잡질 못했어요. 1루자 조금 늦게 스타트 끌었고 일단 2루에 들어갑니다. 주자 1루 1루. 자, 배정대가 잡으려고 했지만 완전히 포근하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 강태율이 잡는 줄 알고 주춤하다가 일단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3구, 자, 지금은 유격수 잡았고 2루 아웃입니다. 더블 아웃, 이닝 종료. 야, 손민석 선수가 잘 잡아냈고요. 깔끔하게 이닝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엔 중심 타선과의 승부를 가져갑니다. 좌익수 쪽 떨어진 안타입니다. 장타 코스. 강민성은 1루 돌아서 자, 그러나 2루까지 가지 못합니다. 1루에 멈춰섭니다. 근데 또 힘 빼고 던지면 또 불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투수 빠졌죠. 중견사패 안타입니다. 주자 2루 1루 김건영. 5구 아, 지금은 유격수가 잡아서 2루 아웃. 1루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그러면서 만루가 됐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툭 건드리죠. 자, 1루 쪽 떼굴떼굴 불러서 1루수가 잡아서 직접 태그아웃 처리. 3아웃 잘루말루.
KT위즈의 4회 초 점수 얻질 못했습니다. 야, 심재민 선수가 나왔네요. 초구! 좌익수! 정면입니다. 0-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초구죠. 중견수와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공 두 개로 가볍게 투아웃 만들어내고는 심재민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땅볼 유격수 잡아. 오! 바운드가 약간 튀었는데 늦었네요. 자, 지금은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면서. 그렇죠. 네. 티 오르는 바운드에 맞추다 보니까 자, 지금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예. 5구 자, 투수 직접 잡아서 일루 토스 아웃입니다. 3 아웃. 자, 투수가 신병률 선수로 바뀌었죠. 16경기 나와서 15와 3분의 2 이닝 9번 타자 김세민. 추구 3루수 빠져납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빠른 타구. 강민성이 몸을 날려봤지만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선두 타자 살아나갑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은 땅볼입니다. 2루수 쫓아가죠. 다이빙 그러나 잡지를 못했죠. 1루주자 2루 돌아서 빠르게 3루까지. 3루 1루. 자, KT의 투수 세 번째 투수는 박선우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자, 뛰었고요. 자, 이번엔 좌중간입니다. 좌중간. 자, 지금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3루자가 홈으로 들어오고 1루자는 빠르게 3루까지. 공이 3루로 간 사이에 타자전은 2루까지. 한점 마루에 2대1입니다. 4구 변화구 대차입니다. 높게 뜬 공. 자, 중견수가 좌익수 이동해서 잡아냈고 3루자 태급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리셋 2대2입니다. 이종훈의 희생플라이 타점 2대2. 땅볼. 자, 1루수 대시 잡아서 1루 1루 그러나 먼저 베이스를 통과합니다. 지강혁. 자, 강한 타구 1루수가 잡아서 투아웃 1루 3아웃 병살 타입니다. 어느 팀이 먼저 치고 나갈지. 초구 1, 2루 안 빠진 안타입니다. 김주현. KT위즈의 네 번째 투수는 박세진 선수입니다. 8경기 나왔고 9와 3분의 1이닝 1승 4세이브. 번트. 아, 여기서 바로 뜬공으로 아웃이 됩니다. 자, 뜁니다. 2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1아웃. 자, 오늘 뭐 양팀의 도루저지 포스트 대단한데요. 와, 지금 송구가 굉장히 좋았어요. 김강현 선수로 바뀌었고요. 6경기 6이닝 5구. 자, 이번에는 3루수 잡아서 3바퀴 돌아 1루. 좋은 수비 보여주는 김세민입니다. 3아웃. 2구 땅볼 투수키 넘겼고 유격수 대시 잡아서 1루 늦었네요. 1루 세이브입니다. 아, 한 번에 쏘질 못했어요. 타구가 많지 않아요. 네. 그죠? 아하, 여기서 걸렸네요. 아하, 결국은 무상의 주자를 잡아냅니다. 자, 투수 석상호 선수는 14경기 나서 19이닝 김근영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번에 번트 잘 됐고 1루수가 잡아서 타자좌를 처리했고요. 주자를 2루까지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생번트 성공. 6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자, 투아웃이 됐고요. 6구 변화구. 자, 3루간 빠져나갑니다. 1루자 3루 멈춰섭니다. 3루 1루. 5구 땅볼 2루수가 잡았고 1루에 던져 처리해냅니다. 3아웃 잘루는 3루와 1루. 자, 바뀐 투수는 하준호입니다. 11경기 나와서 10과 3분의 1이닝 1승 4.35의 평균자책점. 스트레이트 볼넷 두 타자 연속해서 볼넷 내보내면서 주자는 2루와 1루 노아웃이에요. 번트 잘 됐어요. 포수가 잡아서 3루 2루 늦었고 타자 좌만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생번트 성공. 주자 3루와 2루로 보냅니다. 자동고의 사고입니다. 주자 3명 모두 만루로 채워진 상황이에요. 아하, 밀어내기 한 점. 스코어 리셋 3대3입니다.
번째 7구입니다. 아하, 이대로 게임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야, 롯데에게는 짜릿한, 그러나 KT에게는 상상하기 싫은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아, 끝내기 안타도 아니고요. 밀어내기로 4대3 롯데 승리.